재미로 보는 키워드와 웹툰의 영향력. 자, 무슨 뜻입니까요? 키워드와 웹툰의 영향력. 일단 제가 대중 강연을 나가서 네.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일 유업이 1년에 얼마나 버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우유 업계에서 2등이거든요.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입니다. 1년에 1조 5천억. 작년에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됐어요. 어허. 근데 국내 내수 시장만 해서 웹툰 판매만 한정했을 때 네네. 웹툰과 만화 시장은 다 합쳐서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키워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툴이에요. 여기에 네. 웹툰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고요. 아, 여기에 검색어를 넣는 거군요. 네. 구글 트렌드에서 네. 헬바운드는 지옥입니다. 네, 넷플릭스 지옥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스위트홈. 스위트홈은 스위트홈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예요. 네. 로어 올림푸스. 이것도 이제 작품 이름이죠. 네. 네. 이런 작품들이랑 웹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의 그 검색량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검색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네. 여기서 스위트홈이 삐쭉 올라왔네. 이때 스위트홈이 개봉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웹툰은 계속 뭉근하게 올라가네요. 여기서 웹툰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가장 최근에는 검색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일 많죠. 여기. 그렇죠. 이 전체를 가장 높은 때를 100으로 봤을 때 네네. 대략 한 40 정도 왔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을 검색하는 양은 많은데 웹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진 않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거잖아요.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이 미국 전역에서 네. 지금은 웹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게 가장 많다는 거 좀 재밌네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전까지는 웹툰이라는 표현 안 썼잖아요. 네. 웹코믹이라고 썼죠. 그쵸. 웹툰은 한국에서 온 웹툰의 어떤 고유명사. 그쵸.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서 네네. 요게 뭘 의미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 평지가 됐죠. 뭐야 이거? 다 평지가 돼 버렸습니다. 자, 지난 5년 똑같은데? 네. 근데 저 보라색을 뭘로 바꿨냐? 스퀴드 게임. 네, 오징어 게임으로 바꿨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넣었더니 오징어 게임 하나와 상대적으로 비교했더니 다 납작해졌네요.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없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을 넣는 순간 오징어 게임과 비교해서 나머지가 잡히기 때문에 쫙 납작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평지가 되어버리죠. 네. 이게 메일 유업 얘기를 할 때 졌다 네.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네네. 제가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네. 이런 상대평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아, 이게 그죠. 의미가 그게 크게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웹툰이라는 이 매체 안에만 갇혀있다 보면 네네. 다른 세상을 못 보게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약간 시야를 넓혀서 마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봤더니 내가 점이더라. 뭐 이런 그쵸. 것처럼 시야를 확 넓힌다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뭔가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오징어 게임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면 작품이 아닌가? 그치. 뭐랑 비교하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 없다. 그쵸. 비교하지 의미 없는 마라. 게 오히려 의미 없다.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네. 이거 보는 것만으로 재밌네. 네. 오! 나 혼자만 레벨업. 전독씨. 네. 야, 엎치락뒤치락 하죠? 네. 아, 장난 아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를 쫙 했을 때 2016년 이후 2017년쯤 가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전독씨랑 교차되는 지점. 그죠. 요 지점을 한번 봐야 된다. 요 지점은 이제 웹툰 하시기. 그렇죠. 웹툰 하시기. 네. 나온 레벨 먼저 빵 떠서 쭉 팬층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도 막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독씨도 웹툰 됐을 때 나온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전독씨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죠. 네. 네네네. 요런 거. 여기서 마음의 소리를 넣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넣으니까 마음의 소리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엄청나죠. 네. 장난하죠. 이게 확 나온 레벨이랑 전독씨가 엄청난 작품들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마음의 소리랑 비교를 하니까 검색량에서는 밀려요. 보세요. 올타임으로 보니까. 올타임으로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두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있었어요. 또. 네. 네. 마음의 소리는 그때 당시 어떤 작품이었냐면 네. 웹툰을 안 본다는 친구들도 마음의 소리는 봤어요. 그러니까요. 웹툰 위에 웹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피크가 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곳. 여기. 네. 마음의 소리. 드라마. 네. 드라마화였습니다. KBS에서 방영됐고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였죠. 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앞에 두 개는 제가 정확하게 시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네네. 10년이 넘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둘 중에 하나 아마도 뒤에 거는 런닝맨의 조석 작가님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상화라는 것이 웹툰을 안 보는 사람들을 네. 어떻게 웹툰을 끌어당겨 오는가 어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아까 피크가 된 지점들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넣었습니다. 은위를 넣었습니다. 우리 훈이 형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넣었더니 이렇게 뿅
이게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697만에 들어갔어요. 네. 당대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웹툰 그렇죠. 원작 중에. 그렇죠. 이게 이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웹툰은 아직까지는 서브컬처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 서브컬처가 가지는 함의예요. 팝컬처보다 좁은 영역을 담당하는 게 서브컬처죠. 그렇죠. 네. 팝컬처가 훨씬 더 많은 대중을 포괄하죠. 그렇죠. 우리가 웹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 대중들에게 읽히고 싶다. 나는 이 지점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네. 이 서브컬처, 팝컬처, 대중 이 관계도를 잘 모르면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보던 사람만 계속 만족시키는 것에 매몰돼서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만 세계에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결과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몇 상황들이 있죠. 잘못 와전된 오타쿠에 대한 인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시장 크기 차이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영화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시장 크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한국 영화 시장 규모가 지금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2조 원? 네. 큰 차이 안 나네요. 큰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검색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죠. 그러네요. 사람들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 허들이 다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과 함께. 신과 함께를 또 넣었더니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작아졌네요. 점점 형제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왜 신과 함께 딱 오는 순간 너의 만화 선생님 주호민 작가님의 그쵸. 위엄. 쌍천만이 이 정도 합니다. 와. 이게 신과 함께 부럽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툰 원작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네네네. 웹툰 원작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신과 함께만큼 대단한 작품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과 함께가 검색된 양을 보시면 웹툰으로 준 파급력을 생각하면 마음의 소리에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영화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했어. 치즈인더 트랩이 이걸 이깁니다. 이야, 치즈인더 트랩 들어가니까 또 커지네요, 여기가? 그쵸.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승룡권 나와, 승룡권? 네. 이게 약간 와. 제가 이거 개중강연에서 보여드릴 때 함정 같은 거예요. 네네네. 아무도 예상 못해요, 이거. 이거 진짜 몰랐다. 치인트가 네. 승룡권 하는 순간 나머지가 쫙 납작해지죠, 여기? 네. 야. 이게 이거는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재밌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네. 원작이 대상으로 하는 타겟층 이 인터넷의 유저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주로 치인트를 보고 즐겼던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 제일 많았다. 네. 그러니까 신과 함께를 봤던 많이 보는 사람들은 네네. 구글에서 굳이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뱅뱅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뱅뱅 이론. 아 그죠 네. 그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청바지 브랜드가 뭐냐? 그럼 뱅뱅입니다. 네. 모르셨죠? 다들 리바이스라고 생각하죠. 뱅뱅 그 옛날에 뭐 삼촌 때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는데. 누가 도대체 뱅뱅을 입는가? 그죠. 나를 빼고 모두가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인트 이 사례. 근데 여기서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끝판왕 갑니다. 네. 큰 거 옵니다. 빠밤 미생. 끝판왕입니다. 저 윤태호 형님한테 지금 전화 연결하고 싶다. 보고 싶어요라고 하고 싶다.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미생은 어느 정도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미생은 그냥 홍보가 필요 없는 드라마였어요 당시. 맞아요. 네. 그 드라마 자체로도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웹툰으로 본 사람이 많고 네. 웹툰을 보고 미생 본 사람이 많고 그쵸. 양쪽 다 서로를 왔다 갔다 했죠. 요게 뭘 의미하냐면 네네네. 요 지금 맨 아래에 있는 25 라인 있죠. 네. 25 라인. 네. 요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선이다. 그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생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죠. 이때는 뭐 사회 현상이었죠, 약간.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익 광고를 장그레가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로 하나의 현상. 지금의 우영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려면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들. 네. 또 뭐가 있는가? 띠라리라리라리라라 이태원 클래스가 이태원 클래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거의 턱밑까지 왔다가 그렇죠. 미생 수준으로 왔죠. 네. 와우. 내려갔어요. 네. 저런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보여주는 거. 이 문화 현상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 그렇죠. 저는 그래서 50선. 50선이 신드롬 선이라고 봐요. 25선은 100만 부 단행본, 네. 50선은 신드롬 선. 네. 제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신드롬 선은 한 75라고 느꼈어요. 제 안에서 있는 느낌이. 그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신드롬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머님 세대가 알아야 한다가 그치, 저는 신드롬이에요. 그치. 75가 맞겠네요, 그러면. 75 느낌으로 네. 웹툰과 전혀 무관한 그냥 동네 어머님들이 그 제목을 듣고 안다. 그럴 때 신드롬. 요런 느낌. 요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 작품.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두 작품이 유일합니다. 치즈인더 트랩은 지금도 살아남았어요. 그럼요. 손민수하다라는 이름으로 밈을 만들었죠. 네. 야,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사실은. 마음의 소리 아까 지금은 평지가 되었지만 마음의 소리 차도남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골방원상곡 엄친아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민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문화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길지 않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오징어 게임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빨간색입니다. 야오 예 다시 또. 네. 아까 전에 모든 그래프를 평지로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보다 위에 있는 거 우리 안 해요 이제. 네. 이게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 못했어요. 세계적으로만 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미 장르에 절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웹툰을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네. 만화를 대중 매체를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네네. 진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빠삭해요. 그렇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들이 모여 있어요. 네네네. 이게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 오징어 게임을 보고도 이태원 클라스나 아니면 미생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보셨죠? 스퀴드 게임 넣었더니 네네네. 어떻게 됐는지 다 납작해졌죠 그래프가. 네. 그러니까 장르에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실 오징어 게임도 초반 반응은 물론 제 주변 반응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뭐 평작인의 정도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재미난 스케일 놀이 네. 재미난 우주는 광대해 놀이를 네. 하고 나서 이재민님께서 하시려는 말이 이겁니다.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이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웹툰 작가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웹툰 작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네. 이걸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뭐 니 얼마나 버는데 뭐 이태원 클라스만큼 나왔나 뭐 미생만큼 버냐 이거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피곤하죠 우리가 사실. 그게 이게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이겨야 되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미생을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SNS에서 제가 되게 의미 있었던 글을 본 게 곽재식 작가님께서 쓰신 트위터였어요. 아... 제가 그 워낙 좋아하는데 작품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트위터 쓰셨거든요. 예전에 뭐 미국인가 어딘가에서 글을 쓴다 그러면 나는 헤밍웨이만큼 못 쓸 것 같아서 아... 붓을 꺾었다. 아, 펜을 꺾었다. 그런 표현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니네는 뭐 공무원 준비할 때도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뭐였지?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왜 유독 예체능 쪽, 예술 쪽을 할 때만큼은 그렇게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맞아요. 좌절하냐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헤밍웨이는 이제 다시 그랬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불가능하죠. 이제. 네. 나랑 공정한 이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닌데 이미 완성된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요거 날짜를 잘 붙여야 돼요. 날짜를 20년 2월 1일부터 그리고 7월 9일까지로 잡았습니다. 20년 2월 1일부터 22년 7월 9일까지. 네. 여기에 보시면 뾰족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웹소설이 연재된 이후에 유입되기 시작한 검색량이에요. 튀어오르는 지점들이 있고 지금 요거에서 쭉 올라가는 지점이 있죠. 오르륵 올라가고 있죠. 승용권 하고 네. 있죠.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보면 요런 지점들에서 튀었습니다. 네. 장항준, 김훈이 또 부부시죠? 그죠. 이 두 부부분이 네이버 웹툰에서 한창 영상으로 광고 만들 때 네네네. 요 소설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네네네. 꽁트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 팍 올라왔을 때 여기 네. 웹툰화입니다. 웹툰화. 네. 여기서 쭉 올라오죠. 네. 우르르 하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쫙 올라옵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이게 7월 9일까지예요. 아래로 한 번만 더 내려주시면 7월 27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네. 아까 다 평지되고 지금 유입량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아 지금 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평지가 되는군요. 네. 이게 진짜 엄청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 독자들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웹툰 안 보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하지만 독자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놓을 것이냐 를 생각해 보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게. 그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가서 한 작품씩 보는 사람을 독자라고 볼 것이냐, 매일 들어가서 쿠키를 지르고 그 결제까지 해서 보는 사람을 독자로 부를 것이냐, 네. 어떤 게 더 숫자가 많을지는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깊게 매몰되어 있고 깊게 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게 결제율이죠. 그렇죠. 그걸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숫자를 포기하거나 순위가 낮은 것도 당연한 일부로 봐야될 수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게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순위가 쟤보다 낮으니까 나는 쟤보다 순위가 떨어지고 결제율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네. 근데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슬슬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나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더 볼까요? 네. 자 여기 우영우 네. 검색어입니다. 우영우는 어땠을까? 우영우는 지난 30일 동안을 찾아봤어요. 한 달 됐으니까 디라리 네. 디라리 점점 올라가다가 이게 언제지 이거? 이게 3화 3, 4화 올라왔을 때 고모술수 나올 때고 네, 5, 6화 어허. 그다음에 7, 8화 그다음에 이제 90화 쭉 가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보면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자료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 자료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중간중간 꺾였다가 뛰고 꺾였다가 뛰고 꺾였다가 뛰고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가고 있죠. 네. 사람들의 관심이 재미없다고 했던 회차에서는 떨어졌나? 근데 한 가지 자료만 보면 안 돼요. 짜라란. 내려가면 시청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청률은 우르르르 짜짜짜짜 9화 10화까지도 사람들이 평가는 되게 갈렸거든요. 그렇죠. 9화 10화가 맞아 맞아. 근데 시청률은 역대 탑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자료만 써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툴이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데이터 분석의 고수, 물론 이분은 데이터 분석의 고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중이라는 것 시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바라는 대중은 어디에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라고 웹툰을 부를 것이라면 대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대중을 조금 더 좁게 볼 필요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타겟으로 하는 작품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전체 시장을 조망할 때는 좀 넓게 볼 필요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는 복합적으로 보시고 분석은 체계적으로 하시고 모를 때는 사람 쓰셔야 된다. 구글 트렌드 이상으로 분석하고 싶다? 이재민을 찾으세요. 이거 정말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건 그게 맞아라고 확신하는 순간 확증편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일상적인 얘기도 통용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같은 것들을 혼자서 매몰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좁게 보게 되는데 데이터를 하나만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 내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뭐 어른들이 한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듣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조망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이재민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오신 이유는 사실 저희 둘이서 이제 마이크랑 카메라 켜지 않고 평소에 좀 자주 나누는 얘기 중에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소재가 그거잖아요. 작가들의 멘탈. 이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 위대한 동료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멘탈, 자존감에 맞아요.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하죠.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좋은 쪽으로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동료 작가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 이유가 뭘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멋진 일 하면서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늘 해주신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많았다. 맞아요. 그 모든 생각이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다 보면 나를 갈가먹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밖에서 말해주는 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얘기는 저희가 해야죠. 왜냐면 작가님들 본인은 머리로는 알아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맞아요. 그래요. 저도 웹툰 작가 모임 나갈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 생각해보면 더 그랬어요. 모임 나가면 당연히 상대가 내 만화를 안 봤을 거라는 전제하에 인사하면서 그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를 해주는 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억수형이 나한테 잘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 웹툰 작가 그 분들이 주로 오시니까 웹툰 스쿨에서 이런 얘기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만화평론 쓰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봅니다. 맞아요. 누군가 보시더라고요. 오늘의 장선은 다른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